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재명 반갑습니다.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하실 건가요? 아,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지휘하거나 관여하지 않으니까요. 검찰이 적정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금 후보자들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인사검증은 시스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어제 김해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에 예. 퇴장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걸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수사실패 시기는 인정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장 재판이라는 것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각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거돈 전 시장, 김경수 전 지사, 김은경 전 장관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지만 결국에 중형을 받고 수감됐었죠. 범죄 혐의자 측에서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기세등등하게 법집행 책임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좋게 보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관님, 같은 법무부 장관인데요. 근데 왜 박범계 장관과 장관님은 미국 출장의 이 출장 경비나 내역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제가 뭐 저한테 물어보실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장관님의 탄핵을 민주당에서는 국감 이후에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말을 홍익표 원내대표가 하셨는데 왜 지금 안 하시죠? 왜 지금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헌법의 제정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이 탄핵이라는 중대한 제도가 이렇게 민주당이 쓴 것처럼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는 도구로 악용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정당한 수사가 있을 때 다수당의 권력으로 굿살 방해하고 검사를 좌표 찍고 그리고 허위사실을 뭐 조작이다 이렇게 퍼뜨릴 때 그걸 지적하고 그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임무를 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 임무를 할 겁니다. 다수당의 힘으로 뭐 남 눈치 안 보시고 국민 눈 신경 안 쓰시고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니까 뭐 저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시고 싶으면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입장이 같습니다. 다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그 야당 주도로 결국 부결이 됐는데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뭐 이건 개인 입장이고 그리고 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장관으로서 생각하는 건데요. 오늘 이 대법원장 인준 부결이 진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진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 역학적인 어떤 전략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명분 없는 이해 타산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공감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것이 드러나고 왜 그랬는지를 파악해 봐야 되겠죠. 그 전에 뭐 조치가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성급한 것 같고요. 근데 오늘 개인 출장 같은 경우에 이게 법무부에서 다 지급이 되나요? 공무원은 개인 출장이 아니죠. 장관님,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에 법정에서 정진상 전 실장이랑 포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거 보고를 받으셨는지 어떻게 보시겠어요? 포옹을 했다고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왜요?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서. 왜요? 장관님, 인사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가장 많이 검증을 많이 하시지 않나요? 인사 저희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인사정보관리단은 객관적인 1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뭐 추천이나 비토하거나 제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가 예. 제대로 된 인사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비슷한 건데 판단의 문제고요. 각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들이 자꾸 후보자들이 중도 퇴장하거나 아니면 청문회
안에서 욕설을 예. 하는 등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자님, 그걸 저한테 생각을 물어보실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예. 민주당에서 슬퍼하면 후배 설명하신 분의 피해 사실 공표로 고발하던데요. 왜 허위사실 공표로 안 하고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하나요?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도 그거 이상으로 자세하게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런 얘기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가결표까지 찍어주셨죠. 체포동의안을 하는 이유는 의원이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요. 그 특권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그때 국민이 보시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설명하게 되어 있고 그 조치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어떻게 결정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법에 규정된 임무이기 때문에 당연한 임무입니다. 과거부터 해왔던 거고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구속은 실패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실패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경우에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많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많은 사안에 손꼽을 정기도 어려울 정도의 많은 사안에서 실제로 유죄 중형이 선고돼서 수감됐었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증거 인멸을 말씀하신 거 원래 검찰은 그거를 위주로 구속을 시키자고 했던 건데 안 된 거죠? 영장 재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판사가 수만 쪽의 기록을 하루 안에 단기간에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혐의가 입증되거나 어떤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 기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잘 없어요. 그렇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게 무죄 안에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재판에서 유무죄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본 재판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보시면 나중에 저에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일정이 제가 국회 출발. 예. 예.